안녕하세요, 구루비찬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언박싱 영상으로만 찾아뵐 것 같고요. 첫 느낌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제가 기본적인 사진 기능이나 영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에요. 무게가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도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바디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점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고급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엄청 이렇게 저렴한 느낌이 나진 않고 제가 예전에 그 6D 마크2를 썼었거든요. 6D 마크2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무광 플라스틱이 약간 까칠까칠한 재질이고 잡았을 때 진짜 뭐 이렇게 저렴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발열, 열에는 조금 약할 것 같긴 한데 만듦새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편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이 돌아왔습니다. 네, 조이스틱이 정말 오두막 3 쓰는 시절에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조이스틱이 다시 부착이 돼서 참 좋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만듦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새거니깐요. 옆구리에 보시면 기본 마이크랑 헤드폰 단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USB-C 포트 미니 HDMI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슬롯은 이렇게 듀얼 슬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슬롯을 장착해줬다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포토그래퍼나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성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캐논이 여러분들을 다 적용해준 것 같죠? 액정 3인치? 3.2인치였나요? 그 액정인데 말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쨌든 가격 대비 뭔가 좀 아쉬운 건 사실 있어요. 빌드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좀 조금만 더 그 EOS R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단이 굉장히 예뻤잖아요. 액정이 사라졌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유용하게 쓰긴 했었는데 상단에 액정이 사라진 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예전의 방식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게 EOS R6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푸티지를 봤는데 기대되는 점은 고감도입니다. 얼마나 고감도를 선명하게 표현해줄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테스트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일찍이 댓글에 그 4K 30p 발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제가 시간 내면 꼭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R6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커뮤니티 탭이나 아니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성실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중에 사진작가 큐어라는 분이 계신데 양질의 영상을 잘 만들어주셔서 항상 잘 보고 있어요. R5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촬영 제한에 대해서 R6가 나오기 전에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이미 마이크로포서드에서 캐논 시스템으로 다 넘어온 입장으로서 뭔가 다시 뭔가 소니로 넘어간다거나 다른 걸로 하기가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저는 R6를 결정했지만 제가 사면서도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캐논에서 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캐논 측에서 R5에 대한 그런 거짓 정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제가 R6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Yeah. 뜨거워, 뜨거워.